네, 이제 윗부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일단 현재 지금 센터를 한번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네, 이게 지금 센터. 네. 중심축을 네, 여기 지금 되어 있고요. 네, 센터가 맞네요. 파란색 축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네. 지금 네, 기화가 여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제가, 네, 하나를 복사를 해놓고, 네, 얘를, 네, 위쪽. 네, 여기까지. 조금 더 넉넉하게 이제 조금만 더 위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복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연장돼서 올라가는 지점을 좀 연상을 해서 대략 이쯤에 맞출게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하고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자, 반대편에도 똑같이 하려면 미러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크 툴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 곡선을 만들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보니까 곡선이 잘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살짝. 중심은 이쪽, 그러니까 기준은 이쪽으로 두시고요. 이쪽은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양쪽이 똑같지 않거든요. 이제 한옥 도면들이 보면은 특히 옛날에 만든 걸수록 그냥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지 않아요. 물론 뭐 현대 건축들도 아주 정밀하게 가면 당연히 틀리겠죠. 근데 그 제품 같은 정밀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어쨌든 네, 옛날 건물들은 좌우 대칭이 그렇게 썩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네, 사이드 값을 좀 늘린다는 게 잘못했네요. 사이드를 좀 늘려놓고 할게요. 아까 대충 여기였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고 12로 돼 있는데 48 정도 할까요? 48 정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잘 보시면, 네, 잘 보면, 자,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열어주고, 자, 상층부에 있는 이 기와 부분을 네, 레이어를 바꿔줄게요. 레이어를 이렇게 해주고 다시 눈을 가린 다음에 자, 얘를 복사해서 자, 얘는 이제 밑에니까 네,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가이드 해주고 자, 얘를 네, 센터에 맞춰야 돼요. 센터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게 나와줘야겠네요. 이러지 말고 아예 레이어를 열어서 네, 정확하진 않으니까 어쨌든 네, 거의 중앙에서 클릭해서 쭉 해주고 센터가 네 대략 이 정도? 네, 아니고 여기겠죠. 네 도면 참 지저분하게 놓고 쓰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예, 이렇게 지우지 않고 막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아쉽지만 네. 자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네, 여기 지금 이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센 이 점 있잖아요. 이 지점이 그러니까 대략 뭐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는 것보다는 어쨌든 기와는 이건 안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쯤에서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죠. 대략 이렇게 네 여기는 이 직선이고 네 얘를 클릭해서 Shift 두 번 누르고 클릭 네 대략 한 이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프론트 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위측이죠? 위쪽 네 대략 여기쯤 맞춰주고 얘의 포인트를 다시 열어주고 자, 이 포인트를 클릭하고 움직일 때 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네, 화살표 키를 클릭해서 네, 위쪽을 클릭해서 살짝 네,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 나죠. 이게 잘 안되면 그냥 보조선을 여기다 찝어주시고 라인을 하나 그냥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이 포인트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여기서 드래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쵸? 대충 이런 느낌? 네, 잘못됐네요. 네, 여기서 네, 이 정도 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센터점을 하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다시 켜시고. 자, 여기서 센터점. 네, 얘하고. 네, 여기 있는 이 줄자를 레이어 기화로 바꿔주고 다시 꺼주면, 네, 이게 이제 중심이죠. 이 라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쭉 올려서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략 아무데나 그렸는데 이게 지금 센터입니다. 센터. 네, 이거를 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이게 센터 면이고요. 자,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여기 끝에. 이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줄자로도, 네, 여기 테이프 툴로 이렇게 해서, 쉬프트 키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딱 맞춰주시면, 이제 이게 센터 라인이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중심은 이 파란색 축이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이었죠? 여기 직선 구간. 이 코너가 여기. 여기 코너는, 네, 반대편.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렸던 중앙의 이 라인.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볼게요. 자, 이 라인은, 네, 이쪽 방향으로, 네, 녹색 축. 네, 녹색 축. 자, 이 면에다가 붙여주고. 대충 이제, 네, 라인이 들어왔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네, 이 부분 기와의 커브 대략 얘 있죠, 얘. 얘를 복사에다가 이 센터점에 자 이렇게 복사를 해놓을게요. 얘가 아니죠. 제가 잘못 그렸네요. 어쩐지 좀 많이 짧았어요. 자,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이쯤에다가 찍어줍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라인을 이 조금 위쪽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찍어주고.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예, 완벽하게 맞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략 여기다가 맞춰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하고 자, 커브가 지금 네 내려와 있죠, 그쵸? 그래서 네, 이 위에 있는 거랑은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네, 일단 무브 툴로 위로 얘에 맞춰주고 볼까요? 기화가 네, 그럼에도 조금 안 맞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제 생각에는 얘를 이쯤에 맞춰주고 이 커브를 네, 조금 더 내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대략 이렇게. 자, 이거는 네, 스케일로 우선
스케일로 살짝 줄였다가 제가 다시 키우면 여기다가 맞춰주고, 얘를 또 여기다가 또 맞춰주면 이렇게 딱 맞나요. 그러면 이제 나눠지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이 커브를 또 여기다가 복사를 해요. 자, 복사를 하고,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우선 이제 이 커브가 이 밑에 있는 거랑 길이랑 안 맞았으니까, 자, 얘를 이렇게 해줍니다. 늘려주는데,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이제 이 폭이 똑같겠죠, 아래 위. 그다음에 얘는 다시 스케일로 늘려서 여기 맞춰주고 다시 여기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얘가 네, 이런 면이 나오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네, 얘네만 선택하고 역시 커비자드를 실행을 커비로프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요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투명한 엑스레이로 체크를 해보면, 기어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예, 잘리게 되겠죠. 자, 이 부분,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볼게요. 우리가 아까 여기 센터 찾았던 데에서 센터를 찾았던 데서, 네,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자, 여기에서 라인을 하나 그려서요. 됐죠? 요거. 이게, 네, 얘를. 기준 면을 만들 건데, 얘를 45도 꺾었어요. 네. 지금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이 라인, 이게 바로 이제 추녀가 위치하는 위치이면서, 네,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보면, 네.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컴포넌트, 메이크 컴포넌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딸리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만큼이 남겨지는 거니까, 먼저 뭘 하냐면, 자, 여기서 얘를, 네,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서 얘를 익스플로드 할게요. 익스플로드 하고 자, 여기 이 지점을 라인으로 만들고 다시 컴포넌트를 합니다. 자, 조로 툴로 잘라주시고요. 그쵸? 잘라주고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얘하고 뭐하냐면 intersect with 모델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다시 얘를 지워주면 아이고. 네, 얘를 잡고 다시 intersect with 모델 해주고 이제 얘를 지워주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 되면 네, 안 나눠졌는데 안 나눠져도 괜찮은데 네, 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제가 잘랐어요. 그냥 자르고 이제 이 면은 지워줍니다. 이렇게 돼요. 다 선택하고 컨트롤 F 네 픽스 101 네 픽스 101 해주면 네 요런 이 면이 나와요. 자 이게 나오면 이제 이 이후의 과정은 아까 여기에 이 기어 배치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에이. 자 기어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어 배치는 어떻게 되냐? 네 여기서 이제 자 얘를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고 네 살짝 키워줍니다.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311이었어요. 그쵸? 네, 곱하기 한 20개 정도? 네, 이렇게 20개 더 되네요. 그쵸?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네, 여기서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intersect face 해줄게요. intersect face with selection 네 아까랑 똑같네요. 네 오류 같아요. 오류 네 위쪽으로 올려서 intersect with 모델 어떻게 했죠 아까? 네 이거 레이어 열고 intersect face with selection. 자, 이렇게 셀렉션을 진행하고 나면 네, 기와가 배치될 라인들이 자, 만들어졌습니다. 면은 하이드 해 주고 여기 있는 커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웰드. 네. 메이크 컵스를 해 줍니다. 메이크 컵스를 해 주면 네, 지금 안타깝게도 네. 안타까운 건 아니고 네, 좀 여기가 좀 복잡하죠? 네, 이 라인은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선 기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서 여기 있는 이 빨간 이 세모 점 네, 요거를 이쪽에서 시작하도록 바꿔 줘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네. 프레드 툴즈에서 네. 리볼트 컵스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네. 다시 한번 네. 리볼트 컵을 한번 해주고 네. 메이크 컵스 해보면 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커브, 그 다음에 요거 요건데, 네, 요거를, 네,
에픽펜, 예, 저거 뭐 무료 버전이 있어요. 예, 저는 유료 쓰긴 하는데 한 2만 원밖에 안 해서. 근데 요거 쓰시면 네, 이런 거 체크할 때좀 편해요. 뭐 온라인 강의 할때 쓰려고 네, 샀는데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뭐하고 얘하고 얘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다시 리볼트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커브들의 메이크업스를 확인을 해보면 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죠. 자, 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렇죠? 네. 자, 이 커브가 여기가 끊겼는데, 자, 이 커브가 끊겼는데, 자, 여기에 커브가 끊긴 이 지점을 고쳐주려면, 네. 네, 요, 엣지 툴즈라는 루비를 써볼게요. 자, 보시면, 예, 열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떠요. 근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네, 이걸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픽스를 해줘요. 예, 보시면.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이 커브는 다시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사이가 아마 살짝살짝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예, 그걸 연결해 준 거니까. 다시, 네. 웰드, 메이크업스를 한번 해주면, 이러면 이제 전체 라인들이, 네. 이렇게 다 정리가 됐죠. 아까 여기 끊겨져 있었었거든요. 그 부분들도 잘 정리돼서, 네, 이제 규칙적인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길고 짧은 거는 아마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세그먼트들의 그 길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네, 이런 상태가 됐고, 자, 이제 기와 배치. 예, 기와 배치를 해볼 건데, 네, 우선 볼게요. 기와가 두 종류였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기와 두 종류. 얘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자, 볼게요. 얘네들. 우선, 축을, 네, 중심 축을 여기로 바꿔줄게요. 바꿔주고,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를, 네, 로테이트로, 자, 위쪽 방향으로 돌리고, 한번 테스트. 자, 이 커브를 선택하고, 자, 배치를 했을 때, 네, 제대로 안 나오죠? 왜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를, 네, 반대로 꺾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선택하고, 이제 카피 얼롱 패스, 그 다음에, 예. 네, 배치된 것 같아요. 300이었죠, 우리. 네. 대략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하고, 얘. 얘하고, 아, 잘못했어요. 네. 자, 얘하고, 얘죠.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얘. 그 다음에 얘,
여기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한 번에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 번에 되는지는 안 될걸요 아마. 네, 여러 개의 커브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무료 루비들을 쓰다 보니까 좀 이런 데서 좀 어려운데, 유료 루비들 중에는 네, 이런 패치를 되게 자유롭게 해주는 루비들이 많습니다. 네. 안 되네요. 그쵸?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해서 연장선을 그려주고, 웰드를 한 다음에, 한 개 정도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여기서 전체 다 선택해서 네, 바깥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90도 네, 이렇게 꺾어줍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지점이 네, 아무래도 네, 이 센터를 기점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이 열부터 전체를 다 선택해서 유니크 하시면 안 되고요. 그쵸? 네. 네. 되네요. 네, 한번, 네. 안쪽에 컴포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유니크 하시면 되네요. 이렇게, 유니크, 이렇게, 유니크, 이렇게 유니크 유니크 네, 유니크 메이크 유니크는 컴포넌트를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유니크 네, 유니크 여기도 네 유니크 네 유니크 네, 이런 거 되게 막 귀찮고 복잡한 거 같아 보여도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니크한 거 아마 1분도 안 걸렸을걸요? 예. 네,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방향을 네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고 자, 히든 라인이 안 보이는 분들은 K를 눌러서 네, 히든 라인을 보여준 다음에 요 꼭지에서 잡아내려줍니다.
네, 끝으로 가면서 사실 살짝 어긋나긴 해요. 네, 이런 부분들 조금 네, 어색할 수 있는데요. 네, 저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네,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제대로 되려면 프로그램을 짜서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배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짜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네,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직접 그리는 방법 말고는 네,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자, 대략 배치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죠. 익스플로드 한번 해주고요. 네,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네, 이제 갔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얘를 make 유니크 해주면 네. 그다음에 얘를 네. 컨트롤 C 안에 있는 거 복사해서 컨트롤 V 해주고 똑같이 잡아주고 원래 거를 지워주고 네. 그러면 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얼 하나가 더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시고요. 네. 지워주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뭐, 네, 그럼 나름대로 깔끔하게 기어 배치가 네,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 그래서 여기 윗부분 정리 좀 해봤고, 좀 덜 돼 있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네. 자,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뭐 이제 반전을 시켜서, 이 부분 만들어서, 예, 여기 좀 정리할 건데, 네, 뭐 이거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만드시면, 뭐, 만드시면 돼요. 별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거의 뭐 여기서 더 이제 다른 작업들은 반복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어 배치하는 부분까지 오늘 중요한 부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